38분년 38분년제를 또 있고 5월 하루에 또 있고 뒤로 가야 돼. 추석에도 있고 그죠? 내년에도 있고. 자, 빨리 나와주세요. 자, 여성분들 안 돼서 한번 남자분들 좀 뒤로 가시고요. 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보고 내가 잘했는데 왜 제의를 줬니 이제 말 못하는 거지. 그렇죠? 한 번 더 승복합니다. 아니 형이 왜 공이 안 숙여 형이? 내가 너 기습이 손에 있거든요. 나는 뭐 저 형이 뭐야 승복을 안 하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나 디스크 좀 있거든. 디스크 알겠어. 자 그럼 지금부터 심사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기상 부탁했습니다. 우리 전국 산재협회 장재관 산재협회 장재관 회장님 어떻게 지나요? 네. 자, 전국 산재협회 우리 장재관 안 오셨어요? 장재관 아버지 아 예 빨리 오세요 빨리. 예. 올라갔어. 예. 예. 강경자 부장님입니다. 네. 전국 동포산업협회. 자, 인기상 두 사람 발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얼굴을 보았네요. 이용길. 이용길 씨. 네. 어서 오세요. 이용길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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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 이쪽으로 오세요. 중간으로 오세요. 중간. 대통령이 중간으로 오세요. 청와대에서 제조한 시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리세요. 네. 다음 한 분 더 발표하겠습니다. 뭘 보여준다 그랬는데 확실히 못 보여준 이미화. 보여줄게요. 네, 이미화 씨. 네. 네, 인기상. 네. 사람. 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한동포 네, 총연합회 조병태 회장님. 네, 중간으로 오세요. 중간으로. 네. 네. 청와대에서 제조한 시계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예. 다음은 지현 씨 장여상 할까? 장여상? 네, 장여상. 아, 장여상 후크가 없었습니다. 네, 장여상은 우리 장장포 연합회 조병태 회장 계시나요? 이제 좀 전에 오신데. 네, 네 조병태. 좀 전에 두 개를 한 분이 하시는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오세요. 네. 예. 조명태 회장님. 네. 자, 장여상. 이 느낌.
이름 뭐예요? 어. 이승 뭐예요? 이승철님. 아이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고하시고요. 우리 동포사랑연맹 동포여성연맹의 박옥선 위원장 나와주세요. 예 우리 동포 중에 우리 라이온스 회장님 직을 맡고 있는 네. 박옥선 회장님 예. 3등이죠. 3등상이죠. 은상입니다. 어, 근데 3등 네. 시상자가 이름이 뭐예요? 네. 박옥선 씨? 네. 박옥선 네. 회장님. 네. 시상하시는가요? 네. 이상하네. 3등 이옥선. 이옥선님. 네. 아, 박옥선. 네. 아이고 델럭스. 노트 뭐죠? 예. 스마트폰인가? 아 예.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예. 노트 2. 아유 멋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연변냉면 김성학 선생님 좀 나와주세요.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G 옵티머스 G2. G2. 네. 역시 핸드폰입니다. 금상이 되겠습니다. 2등상입니다. 2등상입니다. 자. 자 조홍주 씨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2014 춘절 새바지 노래자랑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은 삼성 갤럭시 S4 LTE 아, 역시 네, 시상에는요 정영호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 쟤네 좀 불러봐. 나 가슴 들었어. 아이고 뚜루루루루 이거 긴장돼서 제일 부르는 네 아까 노래를 제일 잘 부른 것 같습니다. 미운 사람 부른 김 분들에게 또 소중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가하신 시상 안 받으신 분들 이렇게 예, 한 분 한 분 네. 이렇게 오세요. 네, 저쪽으로 내려가시면서 여러분 내려가면서 받으세요. 이렇게 돌아가십시오. 네. 네. 이렇게 내려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시고 네, 여기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상 받으시면 돼요. 자, 오늘 추석을 맞아서